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주체 104, 2015년 2월 26일,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전당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과학기술 전당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전민 과학기술 인재와 실현에 바치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경야는 청수 동지께서 과학기술 전당 건설장에 오셨을 때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일꾼들도 과학기술 전당에 대한 표상을 잘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청수 동지께서는 이러한 일꾼들에게 과학기술 전당은 과학자, 기술자들 뿐 아니라 전체 인민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전당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청수 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전당에 와서 최신 과학기술 자료들을 배워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과학기술 전당은 존시간이 아니라 규모가 큰 존자도서관이라고 명백히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전당은 온 나라의 최신 과학기술을 보급하는 중심기지 거점이라고 하시면서 건축미학적으로나 실용성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이 건설하며 이것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게 능력이 큰 여관을 건설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전민 학습의 대전당에 깃들어 있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언제나 가슴 깊이 되새기며 지금 과학기술 전당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최신 과학기술 자료들을 구축하고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여 당이 제시한 새로운 옥이는 전략 계획 수행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해 갈불 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황해제철윤 합기업소 노동계급의 열렬한 호소에 화답하여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옥이는 계획의 저택과업을 기어이 완수하기 위한 결기 모임이 여러 단위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는 먼저 황철노동계급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낭독된 데 이어 책임 일꾼들이 올해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전투 목표를 제기했으며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김정숙 평양방직공장 정업원들의 결기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인민생활 향상에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공장의 임무를 가슴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새로운 옥이는 계획 수행의 저택과업을 결사관철하여 올해 인민경제 계획의 자랑찬 완수로 당을 옹기해갈 불같은 결의들을 표명했습니다. 216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이민귀촌 일심 단결 자력갱생의 숭고한 리늄을 깊이 새기고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으로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옥이는 계획의 첫회의 유서 깊은 혁명의 성지 삼지연시를 사회주의 리상향으로 더 훌륭히 꾸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의주 화장품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원자재 국산화와 재자원화, 설비들의 원성능 회복과 새로운 생산 능력 조성에 힘을 집중해서 생산 활성화의 덤을 높이 올림으로써 인민 소비품을 생산 보장하는 데서 맡은 본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제 8차 대회에서는 자립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명출과도 같은 나라의 핵심 공업인 화학공업의 발전 방향이 명백히 언급됐습니다. 새로운 옥이는 계획 수행의 첫 해부터 맡겨진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려는 화학공업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더 높은 투쟁열로 지금 굴지의 화학공업 기지들이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황철 노동계급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호소에서 우리 인민들이 우리 비료, 우리 화학 제품을 기다린다는 그 내용이 우리를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허서 이것을 단순히 황철 노동계급이 허서로만 여기지 않고 우리 인민들이 우리 화학공업은 일꾼들과 노동계급에게 하는 절절한 당부로 알고 그들이 허서에 매일매일이 생산 실적으로 화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팔 비난론연합기업소에서는 계획 수행의 출로를 과학기술에서 찾고 촉매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들을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화학 제품을 기다린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자는 항철 노동계급의 허소문에 우리 이팔 비난론 노동계급은 기술 혁신으로 화답에 나섰습니다. 두께는 그 과학기술에 우거하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심정으로 촉매 국산화 사업에 기업소의 기술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촉매 국산화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소의 든든한 기술 역량에 우거해서 촉매 국산화 연구 사업을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는 동시에 공정 꾸리기 사업을 다 같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료 생산 공정에 대한 집중 보수를 짧은 기간에 다 거쳐 끝낸 남흥 청년화학융합기업소에서는 두 개 계열의 비료 생산 공정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일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기술자들은 2월에 들어와서만도 같은 원료를 가지고도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선진 기술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면서 비료 생산의 돌파구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흥남 비료연합기업소에서는 생산 조직과 지휘를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진행해서 생산 정상화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불합리한 요소들을 모두 찾아내서 보다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에 기초한 생산 공정들을 꾸려나가는 과정에 흥남의 비료 생산자들은 당대회 결정 관철에서는 흥정할 권리나 중도 판단이란 있을 수 없다는 가장 완벽한 집행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체질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황철 노동계급의 호소에 화답해 나선 화학공업 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질소 비료 생산 능력 확장 공사와 탄산소다 생산 공정 개건을 올해 중으로 무조건 끝내기 위한 치밀하고 과학적인 작전을 짜고들고 있으며 비료와 화학제품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도 보다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철 노동계급의 호소에 호응하여 돌진하선 신의주 방직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기본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2월 제품 질제고 대책월간에 맞게 종업원들의 과학기술 지식과 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면서 기대들을 표준저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다루도록 하는 한편 솔비들을 개조해서 생산능률을 높이고 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돕고 이끌면서 솔비들의 기술관리를 잘해서 만가동을 보장하고 다추, 다기대 운동을 적극 벌려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정서와 기호에 맞으면서도 인민들이 좋아하는 질 좋은 천 생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의 호소에 열렬히 호응하여 류원 신발공장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황철 노동계급이 보내는 호소문 받았습니다. 올해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따라서 당의 존엄과 권위, 국가의 미래가 담배된다는 이 문구 진짜 우리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자 대중과 집체적 제재를 합쳐서 물류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 이 사업을 이제 밀고 나가면서 이제 앞으로 올해 과업을 수행하게 한 이런 데 지금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산화, 재자원화 하는 거를 한두 명의 기술자들에게 의뢰하지 않고 현장 노동계급과 합심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과와 경험들을 우리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대해서 신발 생산에 이용되는 접착제를 우리 실정에 맞게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 신발 부산물을 재자원화해서 신발 중창뿐만 아니고 신발 속심, 그다음에 신발 창에도 이용하고 이 사업을 짜고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군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에서 계절 조건에 맞게 염소 사양관리를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철 사양관리에서
용량 관리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가 온도 보장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염소 자체 체온이 38.5도부터 39.5도 사이에서 이렇게 체온이 돼 있는데 대기 온도를 20도 이상 보장해 주어야 염소 새끼 생육에 지장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가 우리 이거죠 이렇게 안 되고 그죠 일반적인 거죠 무슨 야외우리처럼 가설만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온도가 제대로 보장 못 되고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염소우리를 새롭게 건설할 목표를 세우고 보시다시피 농장적으로 한 32호동의 염소우리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특히 산골에 훈한 돌을 채취해가지고 염소우리를 건설하다 보니까 보기에도 좋고 온도 보장에도 지장이 없고 정말 이모저모 실리가 있습니다. 선교구역 인민병원에서 의료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기본 현장 치료, 이동 치료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의료봉사의 가학화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힘을 넣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의 치료법을 더욱 활용할 수 있게 기구나 모든 의료 설비를 좀 개선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철 분야에서도 그래서 선진적인 의료기술을 논리 받아들여서 인민들이 기호에 맞게 편의를 보장해 준 방향에서 치료 방법을 반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안과병원의 의료일꾼들이 당제 8차 대회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평양 블로크 공장 노동계급의 건강 증진을 위한 현장 의료봉사 활동을 활발히 불러나가고 있습니다. 정초부터 평양안과병원 선생님들이 검진해주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수고가 많습니다. 거기서 또 부위가 부족할세라 병원에 다시 파송시켜서 수술까지 해주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노동기급들은 정말 이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더 8차 대회 정신, 8차 대회 과학관찰을 해서 뛰고 또 뛰어서 받아봐야 하는가 하는 그런 유로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기 와서 한 장의 블로크라도 생산하기 위해서 아글타글 애쓰는 노동계급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되는 바가 큽니다. 당에서는 지금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정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직접 담당자는 보건일꾼들입니다. 치료를 받고 노동자들이 정말 고맙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고 정말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최대의 정성을 다해서 노동자들이 더 큰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여전히 전 세계적 범위에서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히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여 전염병 상황은 의연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만도 세계적으로 1,100만여 명의 감염자와 30만여 명의 사망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루 평균 39만여 명의 감염자와 1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됩니다. 이미 전에 전문가들은 세계에는 약 4천 종의 변종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서 바이러스의 변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변이 그 자체는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변이돼서 성질이 변하는 경우 사정은 다르다고 하면서 바이러스의 변이 과정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는 세포와 더 잘 결합되도록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이 집중적으로 변화됐으며 남아메리카와 브라질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 역시 스파이크 단백질의 침투력이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종 바이러스의 감염력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70% 더 강해졌으며 점점 더 감염력이 높은 형태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들은 현재 90여 개 나라와 지역으로 전파됐으며 일부 나라들에서는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변종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월간 피해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또한 방역 형세가 비교적 안정됐던 일부 나라들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6주일 전까지만 해도 하루 감염자가 10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 감염자 수가 6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감염자의 45%가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들이라고 합니다. 언론들은 경솔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것이
변종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전파된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2월 중에 50만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파리에서만도 한 주일 동안에 5만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됐는데 그중 60% 이상이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들이라고 합니다.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나라들의 실태를 놓고 전문가들은 때이른 방역조치의 완화가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변종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제한조치들을 해제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방역조치를 완화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파국적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7일 시점에서 전 세계 감염자 수는 1억 1,435만여 명에 달했으며 그중 253만 6,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다음, 아프리카 피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가던 도중 지중해에 빠져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24일 국제이민기구와 유엔 피난민 거동판무관 사무소는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리비아를 거쳐 지중해를 건너가던 피난민들 중 약 16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도 피난민들을 태운 배가 침몰해서 41명의 사망자가 났다고 합니다. 얼마 전 고고학자들이 이탈리아의 폼페이 유적에서 거의나 손상되지 않은 대형 사륜 마차를 발굴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굴한 마차는 행사, 의례식에 리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쇠로 만들고 섬세한 동장식을 한 마차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이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2도로서 평년보다 7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전반적 지역에서 흐려서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3월 1일 월요일, 음력으로 정월 열흘입니다. 많은 눈 수위 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북부 내륙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까지 원산만 지역을 비롯한 동해안 충북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는 폭설을 동반한 20 내지 4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내일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설과 많은 눈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많이 쌓인 눈에 의해서 인명피해나 전기와 통신선로에서 단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도로관리부문과 교통운수부문에서는 도로와 철길을 비롯한 이 교통로들이 차단되지 않도록 위험 개소들을 찾아서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비가 내리다가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륭,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비가 내리다가 오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후까지 눈이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비가 내리다가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사리먼지, 북동풍이 4내지 7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는 북동풍이 5내지 8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4내지 7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14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패천 지방으로서 7도 정도로 이겨냅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저선동해에서 주의경보입니다. 저선동해에서 내일 북동풍이 7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10내지 15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이 함경북도 해상은 때때로 눈이 내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저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평안 남북도 해상은 비와 눈이 내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저선동해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특히 함경남도 금약은, 강원도 통천군, 고성군 유난에서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보다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견디는 지자기 폭풍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 1일에는 활성이 약한 지자기 폭풍이, 2일과 6일, 12일, 13일, 15일에는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날들의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보존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날씨를